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파생 상품 온라인 세미나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이 파생 상품 시장에 대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기지 마시고요. 저는 하나금융투자의 최윤지 과장이고요. 지금 현재 인천 지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금융투자의 삼성동금융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이경민 대리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글로벌 파생 영업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기현 과장입니다. 파생 영업실은 어떤 콘텐츠로서 좀 어렵게 다가가게 될까요? 아니면 좀 쉽게 다가가게 될까요? 누구한테 타겟팅을 맞추게 되는 건가요?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희가 다 안내해드릴 수 있고 알고 있는 또 경험했던 내용들을 좀 같이 풀어서 썰을 풀어서 같이 뭐 공유도 하고 왜 파생 상품을 해야 되는지 좀 이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더 어필을 해보도록 해보죠. 어떤가요? 레버리지가 가장 큰 거긴 하지만 그 때문에 이제 손실도 커질 수 있고 이익도 커질 수 있고 서로 이제 양날의 이제 그 날과 같은 상품이긴 한데 다른 투자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크게 이제 자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품이 아닐까. 투자의 포지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이렇게 불안한 마음도 함께 증가하기 마련인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파생을 왜 알아야 되냐. 매크로적인 시장을 잘 알 수가 있고요. 본인의 자산도 지키면서 추가 수익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장이 하락할 때 빌레크만이라는 사람이 CDS를 매입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었어요. 그러면 빌레크만이 왜 CDS를 매입을 했냐? 본인의 자산의 해치 수단, 그러니까 방어 수단으로 CDS라는 파생 상품을 거래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서 올라가기만 바라야 되잖아요. 파생 상품은 얘가 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면 되고 하락할 것 같으면 하락하게 되면 그게 파생 상품이 가진 장점이 시청자분들께 오늘 첫 만남으로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파생 상품이라는 게 워낙 좀 변동성도 심하고 위험성이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좀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거래를 하시거나 관심을 가지시는데 공공적으로 풀어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생 상품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면 새로운 시각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새로운 전략 같은 걸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것입니다. 따뜻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